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63회차 석일본입니다. 칸위해시구요 불선휘행 불화구중지구 막심어지 일어나 인색함은 보시의 때이고 착하지 않음은 행실의 때이지만 때 중에 가장 큰 때는 어리석음보다 심한 것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법문을 청해 듣는 서가모니 불공기도 즉 삼보 통청에 대한 의식과 뜻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요 우리말의 뜻과 함께 삼보통청 불공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삼보통청이다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을 찬탄하며 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거불 라무 불타부중 화황님 법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나니 법회에 광림 하여 큰빛 밝혀 주옵소서. 나무 할마부중 화황님 법이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 하옵나니 법회에 광림 하여 큰빛 밝혀 주옵소서. 나무 승가우중 화황님 법이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옵나니 법회에 광임하여 큰빛 밝혀주옵소서. 부처님께 공양청을 받아주십사 간곡하게 소청을 드리는 보소 정지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하다야 중생 위에 베품 주는 부처님이시여 언제인가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사유를 밝히는 유치 항유 삼보대승 자종 진정계 흥대위훈 비신 현신 보신 운호 삼천세계 우러러 하레옵나니 대성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진여의 정정한 법계로부터 대비해 구름을 일으켜 몸이 없는 법 신을 드러내시고 그 법은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감싸시며 무법 설법 쇠법 우업 팔만진로 개종종방편지문도 망망사계지이주 법이 없는 법을 설하시어 그 법
비는 팔만의 모든 번뇌 씻고 온갖 방편문을 활짝 열어 망망한 사바세계 중생 들을 이끄십니다 유구계수 여공곡지선성 무원 부종약 진담징을 시인 마치 빈 골짜기매 하리가 전해지듯 깨닫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달빛을 비추어 연못을 맑게 하듯 부족함이 없고 바라는 바밖에 해주시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초청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사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63회차 서일법이었습니다.